와. 그렇게 통닭을 사야 먹고 싶은 부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더라고요. 예. 자, 어떤 놈을 해체할까? 어떤 놈을 해체할까? 터리가 좋아하는 닭고기. 응? 와, 칼다. 오, 약간 이루의 중식도가 약간 밀리는데? 와. 허벅지에 칼집을 내고 관절이 여기 있네. 뭐 부러졌어. 잔인한데. 아니 표정 없이 하시니까. 무서워. 호러야 호러. 닭 뭐 가지? 부러졌어. 가슴살이. 아니 해체하는 거 배웠어요? 저희 엄마가 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요. 껍데기만 튀겨서 맥주랑 마셔도 맛있겠다. 많이 해본 솜씨야. 네.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을 저렇게 예쁘게 탁 하고 못 도려내세요. 가슴살이 진짜 좋다. 붙은 거는 토리 간식. 토리 간식. 아, 토리 간식까지 빼냈어요. 아이뽀. 손질을 건너서 뼈는 또 버리시나? 필요 없으니까 아, 절대 자르고 자르고 난 이제 육수로 되겠죠. 이거는 육수요. 역시. 하는 김에 다 손질해서 보관해 놔야겠다. 아, 저걸 또 아빠가 다 먹어야 되니까. 아. 그죠, 맛을 봐줘야 되니까 집에서. 아, 여성 말이. 씻어볼까? 정종을 부어서. 아, 정종이 그래요, 풀이? 네, 화이트 와인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. 소주 넣어도 되고. 잡내도 잡아주고 살균 소독도 해주고. 미리 딱 다듬어놔야지 요리 개발할 때마다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오늘 먹을 닭만 좀 빼놓고 나머지는 다 냉동. 소분을 해서 넉넉차.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나중에 끊어 먹어도 촉촉함이 살아남을 수 있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. 결국 냉동실에 놔두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죠. 그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. 올리브유를 안 넣으면 이렇게 덩어리째 되는데 저런 분리하기가 좋아요. 똑똑 뜯어서 딱딱 분리하기가 좋고. 오, 꿀팁이네요, 정말. 어, 진짜 하나 배웠다. 고마랑 칼을 살균해야지. 베이킹소다에 식초. 이렇게 닭 같은 거 해체하고 나면 꼭 이렇게 해야 냄새. 돼요. 아, 냄새가 나니까. 네, 균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. 생선도 그렇고. 아니 어떻게 살균이 저렇게 잘해. 생생정보통 많이 보시나 봐요. 살균 소독 끝.